울산학춤 버전의 고문으로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제가 울산에 오기 전에 전국에 다니면서 한국 학춤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1987년도에 그 국립국악원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학문학하는 책인데 한국의 학춤은 전설에는 울산의 융변산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문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의 학춤 원류가 신라시대의 울산 개변이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국 학춤의 연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울산에 산 지가 25년째입니다. 지역적으로 동네에 동네 학춤이고 양산에 양창 학춤이 있고 그 가까운 양산 통도사에 사찰 학춤이 있고 왜 그러면 우리 한국의 학춤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전승됐지 하는 의문을 이렇게 물음표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좀 더 보다 후학들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지락하는 악학계범에 나타나듯이 신라시대 사찰에서 승려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춤이다. 이것이 문헌적으로 분명히 됐는데 지금 보다시피 가두에는 빨간 어떤 학의 단정, 그 다음에 이 옷걸음에는 동쪽을 나타내는 청,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있는 술띠는 황금색, 옷 자체는 백색, 이 갓은 검은색, 또 여기에 차고 있는 호주머니는 붉은색, 이래서 동서남북 중앙을 나타내는 개변천신설화이라는 오방을 바탕해서 울산학춤이 1997년도에 제가 창안을 했습니다. 학은 크게 세 가지 나눠진다. 날개짓, 울음,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우아하고 키가 크고 부리가 예리하고 등등이 많게 인문학적이나 자연생태학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조화롭게 학춤에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보는 사람들 하여금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우아하게 단순하면서도 좀 세련되고 이런 춤이 학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춤은 조류의 모방춤입니다. 때문에 불교적인 학, 민속적인 학, 생물학적인 학 이 등등을 알아야만이 그 춤을 그 조화롭게 출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봤을 때 춤이면 춤 그냥 배워서 모방해서 춤은 추는 것이 지금까지 대세였습니다. 그게 중심이었고 또 그 이상을 물으면은 춤추는 사람이 춤은 잘 추면 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을 알고 춰야 된다. 이래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박사 학위를 받는 데까지 이 논문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그 춤과 학문적 이론을 평행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50을 주장하는 유일한 춤꾼입니다. 이 울산학춤을 통해서 우리 울산을 떠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다른 타도시에 빠지는데 그럴 시간에 한 번쯤 마음을 돌려서 울산학춤을 배워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데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울산학춤을 말만 춤은 결코 입으로 추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추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모두가 자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울산학춤이 우리 선배들이 태평무를 만들고 부채춤을 만들었듯이 저 역시 1997년에 울산학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서 많이 다음 후배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